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고혈압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혈압은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음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대시 식단 말씀드렸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식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런 식단이 아니라 개별 음식 중에서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 다섯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고혈압에 아주 좋은 음식 한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 아시죠? 영국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고혈압 환자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비트 주스를 하루에 한 잔씩 4 주간 마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혈압 감소가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혈관 확장 기능이 20% 이상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는요. 고혈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베리류 과일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베리류 과일에는요. 플라보노이드가 굉장히 풍부하죠. 뭐 딸기라든가 체리라든가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과일을 1년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이런 베리류 과일을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혈압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약 5mm 먹히리 정도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정도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베리류 과일을 먹는 것도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 연구팀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2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대규모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일주일에 5회 이상 요거트를 먹는 분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 정도 먹게 먹지 않는 그룹을 비교해봤더니요 고혈압 발병 위험률이 감소했는데요 얼마나 감소했냐면 일주일에 5회 이상 요거트를 먹은 그룹이 자그마치 고혈압 발병 위험률이 31%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꾸준하게 요거트를 먹는 그룹도 고혈압 발병 위험률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바로 뭘까요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좀 특이하죠. 폴리페놀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카카오 속에는 있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이것이 이제 고혈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 또는 뭐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에서 고혈압 환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카카오 함량이 50% 이상인 그런 다크초콜릿을 하루에 약 100g씩. 그러니까 크기를 따지면 요 손바닥 한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로 해서 꾸준하게 15일 이상 먹었더니 혈압 감소가 의미 있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크 초콜릿도 굉장히 고혈압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칼오 함량이 높은 것으로 쓸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70% 이상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뭘까요? 이것은요,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 음식입니다. 바로 무와 마늘입니다. 네, 굉장히 반갑죠. 국내 의료진이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대한가정의학과 학회지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그다음에 고혈압의 그 다음에 고혈압의 발병률을 가지고 비교해봤더니 무를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 무의 섭취량이 높을수록 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그 다음에 또 중성지방 수치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무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고혈압 개선이라든가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늘이 있는데요.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혈압 감소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혈압 말씀을 드리면서 고혈압에 아주 좋은 음식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 두 번째는 이제 베리류 과일, 세 번째는 요거트, 네 번째 다크초콜릿,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와 마늘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음식 잘 드시면서 혈압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